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십자가 자랑하세요? 아멘들 하시네. 좋아요. 혹시 십자가 자랑한다는 게 목에 걸고 있는 금십자가 자랑하는 건 아니죠? 십자가 자랑이래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게 뭐예요? 야, 우리 교회 수백억 들여서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 시설 전국에서 최고 교회야.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 어마어마해. 우리 저기 수양과도 어마어마하고 우리 낙골당도 있고 교인들 묘지도 있어. 우리 주일 오전에 출석 교인이 이 정도야, 이 정도. 또 뭐 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찬양이죠.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그 다음 후렴인데 십자가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곤네. 자, 십자가가 뭐라고 고백해요? 십자가가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요. 너는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이건 최고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이래요. 영광도 그냥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제약이 없는 영원한 영광. 뭐가 영원한 영광이냐? 십자가가 영원한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인 십자가보다 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내세울 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울 건 십자가예요.